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2014년 이제 6월 말에 사료 분석 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중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시험도 요즘에 수능 스타일로 점점 변해가면서 사료를 직접 던져주는 경우가 사실은 2, 3년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20문제 중에서 사료를 직접 던져주는 경우가 적어도 서너 문제, 많으면 한 일곱, 여덟 문제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공시생들이 이 사료를 직접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료 분석 노트를 이제 편찬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료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도 만들었었는데, 뭐 사료 분석 노트가 이제 1세, 2세, 뭐 3,000부, 3,000부, 6,000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2개월 만에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정판을 내려고 출판사 의뢰로 우리가 이제 올해 시험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까, 뭐 저희 사료 분석 노트에서 거의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시험에 저희 사료 분석 노트를 벗어난 문제를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개정판을 내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이게 부분 개정인 거죠. 전면 개정이 아니라 이제 부분 개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것을 요렇게 이제 우리가 2016년판 사료 분석 노트에서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본문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자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것도 이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 뭐, 여러분들, 뭐, 추록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겠지만, 추록 강의는 못 들어보셨죠. 거의 뭐, 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추록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강의에도 제공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QR코드 방식으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대면, 요 강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에 추가된 사료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이제 첫 번째 사료는 뭐 추가할 만한 가치가 있죠. 요거는 이제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뭐 3대 정종의 이름이 왕요고, 4대 광종의 이름이 왕소고,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걸 힌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두 번째 줄에 봤더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건 노비 안건법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상식선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공부한 바에 따르면 뭐 노비를 풀어주었다 그러면 이제 일단 4대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 먼저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밑에 줄에 봤더니까 중반 이후로 신하를 많이 죽이고, 자, 신하를 많이 죽이고,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개국공신 세력을 숙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산박씨, 자, 여러분, 자, 박수경 아들 삼형제를 때려주겠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신다면, 이렇게 두 개의 강력한 힌트가 있으니까 쉽게 광종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료는, 봤더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것만 딱 봐도 이걸 보면서 3.15 부정선거가 안 떠오른다. 정말 눈치 없는 분이죠. 3.15 부정선거가 딱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못 풀까봐 밑에 또 연도도 줬어요. 1960년 3월 4일입니다. 그럼 뭐 뻔할 뻔짜로 이건 3.15 부정선거죠. 그래서 이제 4.19 혁명과 관련된 제시문, 사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지방직에도 지방직 구급에도 사료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완전히 적중을 했죠. 그게 제일 어려운 사료인데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료를, 이게 좀 어려운 사료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료입니다. 봤더니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향회가 나오는데, 자, 이 향회가, 자,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가 수령의 손 아래 놀아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좌수별감이 나오니까 이제 유향소인데, 유향소를 또 향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향회라고 하는 게 수령의 손에 놀아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는 어떻습니까? 향전을 거치면서 관권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관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나 향리, 이들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 요 사료가 사실은 조금 수준이 있는 사료다. 여기서 조선 후기를 뽑아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다 되지만 사료에 굉장히 약한 친구들은 여기에서 조선 후기를 뽑아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사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질문하신 분들 참 답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상과 원효가 당나라로 구법을 가다가 해골에 고인 빗물을 퍼마시고 원효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건 유명한 일 아닙니까? 그게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밑에 줄에 봤으니까 지엄을 배웠다. 사부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의상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지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승 밑에서 화음학을 배웠다. 이런 말씀 드렸죠. 수업 들으면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그 다음에 지엄을 배웠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승려는 의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상을 못 뽑아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렇죠.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면 뭐 무슨 사료를 잡아주는 센스 이런 것 나발이고 이런 게 아니라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사료는 좀 쉽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주가 신라에서 군사 1만 명을 얻어가지고 왔다. 고구려 군사는 이미 물러갔지만 왕은 죽었고 성은 파괴되었다. 자, 왕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문주가 왕위로 즉위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자, 개로왕이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고구려 장수,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백제 개로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이 즉위를 하는 그 475년 상황을 제시하는 사료죠. 요건 뭐 사료 중에서도 좀 쉬운 사료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회복지직에 출제가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직 2차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자, 누구는, 아무개는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것이 자기 멋대로 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우와, 최우, 최항, 최의 4대가 정권을 잡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최충원 뽑아주는 건 아주 기본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경찰직 2차에 나온 요 사료도 결코 어려운 사료는 아니죠. 여기서 최충원을 못 뽑아준다. 이건 정말 진짜 눈치 없는 분들이죠. 자, 이러면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기상직에 나왔던 사료인데요. 올해 기상직이 굉장히 수능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료는 봤으니까 뭐 김해가 나오고 구지봉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이건 이제 그렇죠. 김수로왕의 금강가야 건국설화라고 하는 걸 쉽게 잡아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 가지고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봐봐요. 본동맹 했잖아요. 자, 본동맹 했으니까 이건 건국동맹 아니면 조선독립동맹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조선독립동맹인지 건국동맹인지를 더 좁힐 수 있는 사료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 사료는 굉장히 어려운 사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수능에도 한능검에도 공무원 시험에는 이번에 처음 나왔지만 굉장히 여러 번 나온 사료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조선독립동맹 강령은 좀 알아두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으로 자, 올해 나온 사료 중에서 요 사료와 그 다음에 그 이 안정복 동사강목 있죠. 그 사료 두 개는 정말 어려운 사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조선독립동맹 강령이 직접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자, 동맹자가 붙었으니까 뻔할 뻔자로 조선독립동맹 아니면 건국동맹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여기서 조선독립동맹을 더 이상 압축하는 힌트는 여기선 없어요. 보통 이제 여기 보면 화북지방 어쩌저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 문제에서는 이 화북지방이라는 요 힌트를 빼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밑에는 이제 법원직인데 뭐 성악 10도가 나왔으니까 이황이고 성악 지묘가 나왔으니까 이이고 뭐 요건 여러분들이 쉽게 뽑아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황은 군주 스스로가 성악을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이는 그렇죠.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악을 가르쳐서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악십도와 성악지교의 차이, 요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밑에는 역시 법원직에 나왔는데 요건 이제 수능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이제 낸 것 같아요. 바뜨미가 뭡니까? 부산첨사 정발, 그 다음에 동래부사 송상현, 그러니까 뻔할 뻔자로 임진전쟁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진전쟁 뽑아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봤으니까 금나라 군사, 그 다음에 모문영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바로 정묘호란, 1627년 정묘호란, 여기서 말하는 금나라는 그 고려시대 금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후금을 말하는 거죠. 누르하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사료도 그다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료 분석 노트에서 올해 기출됐던 사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우리 사료 분석 노트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요런 정도인데 요런 정도도 솔직히 아까 그 조선 독립 동맹 빼고는 다 힌트를 쉽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페이지를 하나 6쪽으로 넘겨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수능이나 한검이나 이런 데 나온 어떤 사료 중에서 우리 사료 분석 녹토에 없으면서 이건 진짜 눈여겨봐야 된다. 이건 객관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런 사료를 추가로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2015 수능에 나왔던 건데 여기는 이제 얼이 나오니까 요 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인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사료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수능 한국사의 평가 문제인데, 자, 여러분 차라리 죽을 지언정 남의 보호국이 되어버린 작은 조정에서 살지 못하겠다. 보호국이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건 을사조약 이후죠. 그런데 밑에 봤더니까 오직 태왕제 폐하만이 계실 뿐이다. 태왕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황제에서 살아있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황제 위를 물려주고 이제 물러난 그 황제, 전 황제를 태왕제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왕 중에서 자기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고 물러난 왕을 상왕 또는 태상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게 태왕제 폐하, 그 다음에 보호국이 돼버린 작은 조정, 자, 요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을사조약 이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의 퇴위 이후의 상황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료는 삼균제도의 실시, 요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뻔할 뻔자로 충칭 임시정부,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봤더니까 연합국 부대와 더불어 작전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각오하자. 이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국, 미국, 중국 등의 연합국과 함께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뭡니까? 그렇죠. 이 사료는 삼균주의와 그 다음에 연합국 부대와 함께 작전해야 된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자 한국 강복군 충칭 임시정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뽑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사료가 28의 한능검에 나왔는데 이게 올해도 이 공무원 시험에 이게 기출이 됐죠. 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양규 장군이 나오죠. 흥화진이 나오죠. 자 이게 뭡니까? 자 그렇죠. 1011년 거란의 2차 침입 당시에 양규가 흥화진에서 자 흥화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뭐 압록강 건너자마자 나오는 의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뭡니까? 거란 대군을 맞아서 이제 뭡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잘 버텨줬죠. 그 다음에 이제 양규 장군이 나중에 거란이 퇴각할 때 기주에서 뭡니까? 거란의 대군을 뒤통수를 치다가 이때 이제 전사하신 분이 바로 양규 장군입니다. 거란이 1차 침입하면 서희, 거란이 2차 침입하면 양규, 거란이 3차 침입하면 강감찬. 요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추록 강의죠. 그래서 이제 올해 치러진 여러 번의 기출 시험에서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자, 우리 사료 분석 노트를 벗어난 것들을 이제 추려봤더니 몇 개 안 됐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이나 수능이나 그 다음에 한능검에서 웬만한 건 우리 사료분석 노트에 다 있습니다만은 자 없는 게 있어요. 있는데 아 이거는 정말 수준도 있고 자, 출제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것을 따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사료분석 노트 출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